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제 모눈종의 도면 그리기 참 쉽죠?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노르웨이의 원래집이라고 있어요. 이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오늘은 요 집에 대해서 이제 집은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작아서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평면이 높게 생겼어요. 그래서 1층에 방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고 식탁이 있고 주방이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이 복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다락에 이제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해서 뭐 작아서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방 사이즈를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칸 반 그래서 이제 한 칸 반. 그래서 2730이죠? 2730. 제가 잘 쓰는 요 사이즈죠? 요 사이즈에 이제 거실은 이제 한 칸, 두 칸. 그래서 3640. 3640에, 한 칸, 두 칸, 반. 정도 요 사이즈 요 정도 규모죠. 요 정도 규모에 이제 집인데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포치가 있죠. 이렇게 포치가 여기 좀 접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현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작지만 어쨌든 현관을 만들게요. 현관을 만들고 거꾸로 지붕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야겠죠? 처마를 만들고 여기다가 신발장을 놓겠습니다. 신발장을 놓고 여기 이제 삼연동 도어가 있는 걸로 가고 여기가 이제 창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걸터앉는 창인 거잖아요.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걸터앉는 창 요 걸터는 창 보이시죠? 이렇게 요 걸터는 창 벽을 일부러 바깥으로 이제 피는 거죠. 바깥으로 펴서 어떻게 보면 실내 면적을 이제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은 여기다 바깥에다 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실내에서 이제 걸터앉는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주방 요런 주방이 있는 거죠. 주방이 있고 한쪽은 이제 주방 세트가 있고. 또 한쪽은 이제 가운데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은 작아요. 여기 이제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통로가 있고 통로가 좀 모자르네요. 그래서 2700으로 가면 안 되고 반에 반으로 밀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는 다락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장을 넣고 화장실이 되게 작아요. 샤워부스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변기를 여기다 놓고 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장이 있고 여기 되게 작은 건데 구조벽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벽을 여기서 끊고 이렇게. 구조벽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구조벽을 정리할게요. 여기는 문을 열고 창 문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 세트가 있죠. 여기 바베큐 파티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싱크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디자인이 이뻤어요. 사진을 보시면 뭐 이런 공간 있죠. 이런 공간이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뭔가 다 있죠? 여기 뭔가 저 싱크볼도 여기 있고 여기 후드도 여기 있는 거죠. 후드도 있고 이거 이제 냉장고 빌트인으로 넣고 이렇게 주방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는 이렇게 해서 2730, 요거는 3640.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 두 칸, 반. 그러면 4550이네요. 45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3640이니까 뭐 큰 스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장사를 걸면 되기 때문에 뭐 경량 목조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4550 굳이 이렇게 장사를 보낼 필요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가구를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다 소파를 뭐 놓든지 여기에 뭐 TV를 놓고 뭐 이래도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벽난로 놓고 뭐 굴뚝 있고 여기다가 식탁을 이렇게 놓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작아서 할게 없는데 원래 집이고 이제 평수 계산할게요. 평수 계산 한 칸, 두 칸, 세 칸, 반 3.5 곱하기 한 칸, 두 칸, 반 2.5 계산하기 되게 어렵네. 3.5, 2.5 아니 나눠서 계산할게요. 헷갈려 죽겠네. 8.75평인데? 8.75평? 작네요. 9평 정도 되는 거죠. 9평. 9평 되는, 원래 집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을 갖다가 이제 여기 픽스인데, 픽스 안 열리겠다 그러면, 1800에 뭐, 1800.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요거는 나가는 문이니까, 유리창이니까. 문 사이즈도 정하죠? 창문. 뭐, 1000 곱하기 2050. 하면 되죠. 이쪽으로 나가겠다. 나가겠다.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뭐, 1800에 뭐, 205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르웨이의 원래집 요거 아우펑하우스 심플하죠. 아우펑하우스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면 요 공간이 다락인 거죠. 다락이 공간이 있고 아우펑짜리 원래 집 한번 그려봤습니다. 참 쉽죠? 감사합니다.